제국은 무능한 황제와 부패한 환관들에 의해 몰락하기 시작한다. 이때 혼란한 난세를 틈타 천하를 삼키려는 자가 나타나는데, 좌측의 이동패드를 이용해 장수를 이동해주세요. 습격이에요. 공격 버튼을 터치해 공격하세요. 생각보다 적의 머릿수가 많아요. 스킬을 사용해 적을 한 번에 제압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군주님, 좌측의 장수를 터치하면 태그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강력한 스킬인 만큼 사용 시마다 태그 게이지가 소비돼요. 주무리가 전력들에 이게 살지는 거다. 술이 빠지면서 이제 멀지 않았어요. 저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온 천하를 다스린다. 이제 가서 치라. 오늘 돈을 받아라. 저의 저승에서 만나면 술이나 한잔 합세. 무사히 도착하셔 급한사 갑작 먼저 본성을 본성에서는 본성 건물을 이제 군주님 장수 제가 상점에 전장은 오랜만이군. 축하드려요 군주 등용대. 이 모든 이 이제 건 배치된 정말 잘. 이제 즉시 완료. 농지가 농지는 농지에서 그럼 농지를 선 모든 일에는 다 농사 농지에서 군주님 군주님을 아직 그 수가 적 전투 버튼을 군주님 저 군주님 판관적은 이곳에서는 전장 출전 준비가 내 용맹을 보여주마. 군주님, 제가 중요한 걸 잊어먹었네요. 직접 장수를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 전투로 쉽게 전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장수의 장비가 장비를 장비의 강화에 제 강화 버튼을 장수가 가지 이번 승급 버튼 어때요? 군주님, 노식 중랑 그럼 승급을 전장을 네, 아버지, 의지와 군주님, 장수의 공격 중에 오른쪽 아래 버튼이 반짝거리지 않았나요? 일반 공격의 마지막에 맞춰 터치하면 강력한 연참 공격이 발동돼요. 연참 공격을 연속해서 성공하면 최대 5회 공격 속도가 상승한답니다. 꾸준한 연습으로 강력한 연참 공격을 연마해서 필승하세요. 관훈장의 아들 군주님 보내주시 장수를 진급 경험 필요한지 장수의 진급은 승계 진급은 진급한 장 무작위 진급 무작위로 감사하게 그럼 아버지, 의지와 함께 잘하셨어요. 군주님, 이제 전장을 관훈장의 아들 대승을 축하 이제 저는 이만
저기. 두근거리는데?